네. 소매 이 통은 66 사이즈는 36, 77 사이즈는 38, 55 사이즈는 뭐 34, 88 사이즈는 뭐 40.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라우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스 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어려 보이고 좀 젊어 보이는 그런 블라우스가 되겠죠? 네, 블라우스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 준비해 주시고요. 기장은 60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우스 기장은 60c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판 본을 그려주시고요. 본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기장부터 먼저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장은 허리에서부터 20cm 내리겠습니다. 허리 고무줄로 만들었는데 고무줄 처리를 하셔도 되고 밑단을 박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작업하실 때 변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장부터 먼저 내렸고 그 다음에 품입니다. 자, 품은 뒤 요크를 만들 거예요. 요크는 뒷목에서부터 뒷목을 3cm 내리겠습니다. 뒷목을 3cm를 내리고 옆목도 같이 3cm를 내려서 라운드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10cm 내려서 이 요크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요크는 3cm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3cm 여유분을 여기 노크 부분 3cm를 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선을 그대로 일단은 내려주시고, 자, 여기 부분은 이제 힙품이겠죠, 그죠? 힙품은 여기는 지금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는 지금 자기 엉덩이 둘레, 예를 들어서 엉덩이 둘레를 100이다 했을 때 4로 나누게 되면 25가 되겠죠? 그 25에서 여유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내 품이에요. 그러면 여유분을 좀더 줘야 되겠죠. 사실은 여기 뒤 요크 부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셔도 품은 다 맞아요. 그죠? 다 맞지만 밑으로 이제 옷을 앞에 단추가 끝까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입고 벗기 편하도록 옆쪽으로 한 여기서 한 2cm 정도 더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품은 4분의 힙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진동선과 옆을 맞추어서 이렇게 옆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나서 밑 도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옷은 뭐 칼라 두 장의 칼라가 포인트겠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은 뭐 요크 있는 것 말고는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진동둘레 1cm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동둘레 내려서 완성선 그려주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뒷판 패턴은 다 됐습니다. 그럼 완성선 그리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패턴도 간단해요. 칼라가 포인트고 이 옷은 몸판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기장 뒷판에서 내린 거와 똑같이 20cm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선에서 제일 먼저 기장 내려주시고 폼이에요. 폼은 앞판은 옆으로 1cm 나가고요. 그러면 여기 품은 어떻게 되죠?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4분의 힙 더하기 2cm는 적어도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분의 힙 더하기 2cm가 되도록 옆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품은 4분의 힙 더하기 2cm 더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진동 내릴 거고요. 옆선 뒷판과 맞추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밑 도련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옷은 중심이 골선이죠, 그죠? 목이 단자크로 목을 넣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동둘레 1cm 내린 선과 맞춰서 진동둘레를 다시 그려주고요. 떠졌어요. 그리고 목 부분 아까 뒷판에서 3cm를 파주었어요. 그러면 앞판도 3cm 파주고 앞목은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경우에 2cm를 파주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옆을 3으로서 목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작 부분이죠. 단작은 여기서부터 목이 잘 들어가도록 한 16, 17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작 부분은 16으로 됐고 사이즈는 도합 3cm가 나왔어요. 그러면 토탈로 치면 1.5씩 해서 도합 3cm 단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추 중간에 단추 하나가 있어야겠죠? 16이니까 여기쯤. 자, 단추가 3개 달리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cm 폭에 단작이 있고 앞판은 통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판 뒷판도 다 됐어요. 그래서 완성선 그려주겠습니다. 자, 밑에 고무줄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옆쪽으로 입고 벗기 편하도록 뒷판도 한 1cm 정도 더 내고 이쪽도 더 내고, 즉 고무줄 처리하는 경우에 샘플처럼 처리하는 경우에 4분의 1 더하기 한 3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입고 벗기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선 그려주고 겨드랑이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과 앞판을 모두 제작했고요. 그러면 진동둘레를 재서 소매 패턴을 그리고 그 다음 소매 패턴이 끝나면 칼라 부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동둘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 이 통은 66 사이즈는 36, 77 사이즈는 38, 5 사이즈는 뭐 34, 88 사이즈는 뭐 40. 예를 들어서 뭐 자켓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통이면은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취향껏 소매통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4분의 암홀로 해서 소매산을 그렸고 그 통이 38.5 정도가 나와서 무난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남방식 소매예요. 특별한 디자인이 특이한 디자인은 아니고 남방식으로 패턴을 뜨는 그런 소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 기장이 아까 57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57인데 자,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58로 여유를 1, 2cm 정도 더 두겠습니다. 자, 완성을 58로 했어요. 그리고 커프스를 5cm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커프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소매 기장을 정했고 위쪽으로 암홀을 그리겠습니다. 이 옷은 8분의 암홀, 8분의 암홀, 여기도 8분의 암홀, 뒤편 쪽은 12분의 암홀 더하기 0.5 해서 나눈 다음, 자, 우리 앞뒤판 합친 거를 8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12로 나눠서 0.5를 더해주었습니다. 계속 대각선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지 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스모드 자를 이용해서 암홀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암홀 라인을 그려주었고요. 밑에 이제 커프스 들어가겠습니다. 커프스는 이 둘레를 22, 24, 25, 26,
뭐 이 정도로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25로 정하겠습니다. 자, 컵홀수는 지금 25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선이고요. 자, 여기는 25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1cm 작게, 여기 1cm는 이제 이 넘는 여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cm 해서 여기가 25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는 24가 되도록, 1cm 적게 24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24가 되려고 했는데 약 지금 38.5. 그러면 39라고 계산을 하면요. 자, 39에서 24를 빼게 되면 15만큼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주름을 잡게 되는데, 주름을 많이 두는 경우는 여기 통이 좀 넓은 경우, 난 여기는 좀 통이 넓지 않게 슬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주름을 작게 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주름을 작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름을 작게 두는데, 주름 하나를 6cm로 한 개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15에서 주름 하나분을 빼니까 9가 남았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4.5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자, 소매가 좀 슬림한 형태로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 5.5cm 간선에 크림을 줄 거고요. 그 다음 2.5cm 간선에서 주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6cm짜리 주름. 그러면 여기 6이니까 얘가 30 정도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자, 30 맞습니다. 자, 이렇게 셔츠 남방 소매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선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소매통 크림 5cm 길이로, 그리고 6cm 폭의 주름. 여기는 자, 24가 되도록, 그죠? 이걸 주름을 잡았을 때 24가 되겠죠? 그리고 컵홀수는 1cm 여유분을 해서 25로 재단을 해주시고, 이쪽 부분은 골선이 되겠습니다. 트임 5cm, 옆 간격 2.5cm, 주름폭 6, 그죠? 이쪽으로 5.5cm. 여기 이 트임 부분은 소매의 반 정도 선에 닿으면 됩니다. 자, 밑에 주름 부분을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암홀라인 이렇게 다시 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어깨가 달리는 곳이고요. 자, 이렇게 두 장 칼라 블라우스의 소매 패턴을 그렸습니다. 이제는 칼라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를 그리기 위해서는 블라우스 원판의 목둘레를 재보아야 되겠습니다.